그 지금 해요? 그건가? 맞나? 비와 당신의 이야기 영호 역할을 맡은 강하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선우입니다.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. 네,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. 한 하면 떠오르는 거 너도 네. 알고 나도 알고 아, 우리도 아는 네. 예, 또 절친인 안재홍 씨도 한번 했었죠. 그 전에 강동원 씨가 했었고 자, 요 포스 내가 그거 재홍이 형한테 왜 했냐 했는데 내가 왜 했냐 그랬는데 오디오 좀 꺼주시고요. 잠깐 여기 아직 아니에요. 자,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들어주시는 거예요. 자, 우리 기자님들 레전드짜리 생성될 예정입니다. 하나 둘 셋 하면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. 영호입니다. 하나 둘 셋. 잠깐만 스릴러였어 방금. 안돼 클라 자 너무 무서워요. 비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. 비와 당신. 자 몰입하고요. 아, 씬 들어갑니다. 레디 액션. 요거 저희가 슬로우 한번 걸어드릴게요. 다시 하지 마요. 어차피 지금 생중계라 못 걸어요. 자. 레디 액션. 그 지금 해요? 미치겠네. 그럼 뭐 다음 주에 하시려고요? 미치겠네. 아, 그 대사가 뭐였지? 아 아, 네. 아, 진짜. 아, 예. 오늘 처음 만났는데 되게 되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나가지 마세요. 4년 동안 기자님들, 많이 변했네요. 기자님들 나가지 마세요. 죄송해요. 이 시나리오 읽다가 눈물이 나서 자는 척을 했던 적이 있다고요. 그 어떤 얘기인지 좀 해주세요. 아, 네. 제가 좀 늦게 갔죠, 군대를. 네, 좀 늦은 나이에 가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보다 뭐 계급은 높고 하지만 어쨌든 다 나이죠. 나이로 따지면 사실 동생들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급은 낮지만 아, 뭔가 이 그 시나리오 보면서 되게 눈물도 고이고 아,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자는 척하기도 하고 좀 일찍 잠든 척하기도 하고 이 군에 있을 때 대본을 이제 받게 됐는데 이제 그 연등 시간이라고 있어요. 밤에 그 원하는 사람은 이제 좀 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연등 시간이 있는데 자유 시간 그야말로 네, 자유 시간 같은 거 그때 읽으면서 눈물이 싹 고여서 안 되겠다 빨리 자는 척 빨리 자야겠다. 했던 기억이 있어요. 황상병 지금 뭐 하고 있나? 아, 네. 지금 약간 눈가가 촉촉해진 것 같은데. 군대 이제 기억이 안 나요. 죄송해요. 네, 이제 다 잊어버려서요. 네, 지웠어요. 정말 아까 맨 처음에 박경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비의 촉촉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감성 있는 영화 그리고 또 그 안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유쾌한 재밌는 영화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4월 28일인데요. 428 입니다. 이거 저희 그 센스왕 신동엽 선배님께서 이거 써먹으라고 네. 하셔가지고 곱하기니까 네, 출처 4, 밝히고 2, 8, 예. 네, 출처 밝히고 씁니다. 네, 신동엽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428로 외우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. 428 감사합니다. 네.